안녕하십니까. 붕어의 미치다 박동우입니다. 제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보령호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령호의 한 지류의 둔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별로고 붕어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쪽에서 좀 조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낚시는 이틀을 할 거거든요. 촬영은 내일까지 하지만 그래서 좀 이제 쉴 수 있는 텐트도 쳐놓고 이제 파라솔도 치고 새벽에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저번 촬영할 때는 첫 번째 때 딱 넣어서 첫 입질에 월척을 잡았는데 여기도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. 자원이 많은 곳이라 또 요새 또 고기가 좀 마리수로 많이 비쳤다라고 해서 아마 뭐 운이 좋으면 대편성해 가면서 충분히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이 또 시간이 저녁 6시예요. 제가 다른 데를 좀 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이동을 해서 저녁 6시에 지금 첫 번째 때가 들어가는데 일단 옥수수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여기 뭐 걸리는 게 있나봐. 나뭇가지 같은데 들어가. 오케이. 옥수수 건드린다. 옆으로 가죠. 이동하잖아. 오. 뭐야, 이거 어디 같이 감았어? 같이 감았나봐. 밑에 뭐가 있네. 감긴 게. 살짝 빼줘. 그렇지. 빠지나지. 아이고, 근데 별로 안 큰 것 같아. 어디까지가. 아유, 엄청 큰 줄 알았더니. 뭐가 같이 감겼었어요. 같이 감겼어서. 요거는 수심이 바로 앞에는 1m 한 40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한 100cm? 한 40cm 이상 수심이 얕아요. 저쪽 둔덕 쪽으로가. 그래서 붕어도 살 많이 쪘네. 퉁퉁하게. 자, 가자. 오늘 잘 하면 그 자리에서 이 둔덕 고기들은 항상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를 타는데요. 뭐 물론 이제 깊은 데를 타는 경우들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앞에가 깊고 뒤에가 얕으면 10중 8구는 거기가 포인트가 됩니다. 근데 거기에 저렇게 수초까지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돼요. 자, 지렁이보다는 지금 옥수수에서 두 번 다 입질을 받았어요. 그리고 오른쪽보다는 다 왼쪽에서 입질을 받았어요. 왼쪽에 짧은데 좀 깊은데 긴데 얕은데 옥수수가 지렁이보다 더 활성도가 있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. 자, 계속 마저 대를 펴보도록 할게요. 올라온다 가운데 거. 지렁인데 가져간다. 다 그만해. 너무 자른 거 아니야 이거 시알이? 세 번째 붕어는 지렁이에 나왔고요. 일단은 애도 대다 피기 전에 또 나와 이거 앞에 거. 소나기 입질 나온다 이거. 오 얘는 조금 얘도 그렇고. 야, 붕어들이 힘은 좋네. 야, 이제 붕어 때가 돌았어요. 지금 대피고 있는데
붕어떼가 들어와서 지금 입질이 소나기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지렁이에 나왔는데 요건 옥수수에 나왔는데 요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지렁이에 나오네요. 요건 한 7치 8치 비슷한 사이즈들이 지금 한 4마리 5마리째 자 가자. 자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대편성을 하는데 붕어가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. 입질이 들어와서 뭐 크진 않고 한 7치? 딱 뭐 7치 정도 좀 되는 붕어들 한 8~7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가운데서도 라이징을 하는데 여기가 겨울에 제가 얼음낚시를 한번 해봤던 데예요. 근데 얼음낚시를 하니까 그때 자원도 굉장히 많고 사이즈 좋은 붕어들도 많았고 뭐 물론 잔챙이 붕어들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아마 밤 되면 그래도 조금 더 굵은 사이즈들의 붕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지금 우선 뭐 빨리 찌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 찌부를 밝히고 바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가고 있... 오. 아 바쁜데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야 찌가 들어서 뭐 옆으로 그냥 딱 가져가고 있네요. 그냥 사이즈가 똑같아. 7치 밤에는 이거보단 좀 굵게 나와야 되는데 붕어가 또 올라와, 또 올라와. 데피는데. 아이고, 가져가네. 이 정도면 씹고 있는 거예요, 붕어들이 거의. 그렇지. 올라오진 않아도. 하. 아. 자, 올라와라. 이게 지금 목줄이 한 거의 한 20cm 가까이 되거든요. 제가 조금 여유있게 하려고. 아이고. 이렇게 했는데. 목줄이 길다 보니까 실제 옥수수 입에 씹고 있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 올리진 않고 그냥 까박까박까박까박 거리면서 이렇게 살살 밀고 다니고 이제 그런 입질로 나타나요. 날씨가 엄청 지금 후덥지근해요. 비 오기 일보 직전인데 빗방울이 지금 막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굉장히 덥고 습한 이런 날씨입니다. 이런 날씨가 이제 모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붙는데요. 이런 날씨가 붕어 낚시는 잘 돼요. 사실 한여름에 이렇게 굉장히 습하고 덥고 막 끈적끈적하고 사람은 막 짜증나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이런 날 붕어 낚시는 잘 됩니다. 물론 이제 막 딱 고기압에 맑고 막 쾌청하고 이런 날보다는 훨씬 붕어가 움직이긴 좋은 것 같아요. 사람이 낚시하기 힘든 것 같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낚시를 해보면 사람이 뭔가 불편하고 사람이 뭔가 힘든 거를 이 붕어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이제 시간이 9시가 됐고요. 초저녁에 뭐, 대피면서부터 해서 몇 마리 잡았는데 좀 원하는 사이즈는 아직 못 만났어요. 다 7치, 8치 뭐, 그 정도 사이즈인데. 조금 큰 사이즈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끼는 지금 옥수수하고 지렁이하고 같고요. 이 가운데 깊은 데 쪽, 조금 짧은 데 쪽으로는 조금 깊고요. 뒤로 갈수록 이제 둔덕이 있어서 수심이 얕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9번. 지금 여기 제 채비가 바늘이 좀 큰 거, 바늘이 작은 거, 목줄이 긴 거, 목줄이 짧은 거 막 섞여 있어요. 막 섞여 있어서 우리가 원래 어떤 미끼를 쓰고 내 채비가 어떤지에 따라서 챔질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는데요. 이게 지금은 조금 제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
그래서 바늘이 좀 이런 옥수수 미끼를 할 때요, 바늘이 작고 목줄이 길면 조금 천천히 채는 게 좋아요, 사실은. 왜냐면 옥수수 같은 미끼는 붕어가 이렇게 입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씹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자동빵처럼 이 안창거리라고도 하는데 안쪽에 입걸림이 잘 돼요.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씹자마자 침질해 버리면 입주위에 얇은 데 걸리든지 잘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. 바늘이 작기 때문에. 새벽 3시서부터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되어져 있어서 마음이 조금 급해요. 비 오기 전에. 그래서 조금 좋은 무어도 잡아야 돼서. 자, 세 번째 거.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. 지금 거는 사실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,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바늘이 굉장히 커요. 바늘이 굉장히 크고, 옥수수 미끼거든요. 그래서 제가, 아주 많이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바늘이 입 안에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였어요. 그래서, 이거 올라온다. 자라요, 자라. 아, 이렇게 자른 애들이 나오냐. 그렇지. 옆 재는 거 봐라, 애들. 예, 바늘이 작지 않은 바늘인데도 그냥 꿀떡 삼켜버렸어요. 부어 사이즈는 뭐한 7치밖에 안 되는데.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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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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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으쌰. 7짜리네, 이거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벌었어. 아우, 자라. 어우. 아,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. 시간이 지금 한 10시 반 정도쯤 됐는데요. 뭐 그만그만한 사이즈의 붕어들만 나오고 있어요. 조금 큰 놈들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, 밤 늦은 시간에 좀 나오려나. 하여튼 그만 한 8치 정도쯤 되는 붕어입니다. 새우 있으면 참 좋았을 거를, 새우가 준비가 안 돼서. 그런데 좀 사이즈 좋은 새우들 있으면 선별해서 할수 있는데, 굵은 지렁이 4마리를 깨놨습니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오버노. 아우, 뭐 이렇게 달려? 근데 크지 않은데. 아. 덜지? 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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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! 걸었다! 이 정도면 사이즈가 어떤 거냐, 애들이. 다 요만하네. 아이고, 일라라. 여기 뭐, 판박이로 다 찍은 것 같아.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도 좀 큰 사이즈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. 오늘은 날이 아닌가, 아니면 딱 요만한 사이즈들만 나오네요. 그래도 요즘같이, 요새 뭐 다들 조각 없어서 힘들어하는데, 이렇게, 찌울림 보고 이렇게 잡으면 또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더큰거 잡고 싶어서. 자, 이렇게. 원래 비가 내일 새벽 3시 넘어서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시밖에 안 됐거든요. 시간은 1시밖에 안 됐고, 저는 원하는 붕어를 아직 못 만났고, 일단은 뭐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봐야죠. 할수 있는 데까지는
최대한 해볼 생각이에요. 너무 이렇게 변화가 심하면 확실히 부모들은 한 번씩 주춤하더라고요. 걸었어. 걸 안 커. 이거 이게 클 것 같아. 싼 건 좀 좋아. 일단 보자. 둘 다 별로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이게 쌍권총이라 아주 난리네. 뭐야. 쌍권총을 막 5, 6대 하고 이거 몇 칸대야. 이것도 한 4칸대 되는데. 가자. 돈 빼주고. 그 다음에. 야, 얘는 그래도 사이즈 조금 돼. 그나마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클 것 같아. 자, 올라와라. 으쌰. 이거 뭐야, 이거. 40대하고 56대하고 쌍권총으로. 아이고. 아, 지금 한 새벽 한 3시 정도 됐는데요. 지금 조용해서 고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. 우리 흔히 얘기하는 쌍권총. 되게 새벽에 쌍권총을 찾는데. 5치 하나, 뭐 이거 한 8치? 아, 뭐 이런 정도 사이즈예요. 아, 참. 걸었어. 오우, 걸었어. 좋아. 이게 또 올라와. 또 쌍권총이야. 힘들게. 우와, 얘는 힘쓴다. 진짜 힘쓴다. 우와, 좋아. 야, 이 뭐야. 54대, 56대 쌍권총이 몇 마리야. 우와. 우와. 잠깐만, 일단 얘는 내려놓고, 얘는 건져야 돼, 얘는 내가. 미안하지만 넌 내가 건져야겠다. 우와. 잘 치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일로 와라. 뭔가 해보자. 뭔가. 뻑뻑 소리 나는데, 이거 보니까. 잉어네, 잉어 뻑뻑 소리 나는 거 보니까. 아, 좀, 힘쓰더라, 씨. 새끼. 아이고. 나를 힘들게 한. 야, 이걸 쌍권총으로 5, 6대를 한 손으로 또 걸었으니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가만히 있어. 빼줄게, 야. 에?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. 아, 요만한 게 붕어만 됐어도 얼마나 좋아. 야, 그래도 이거 한 손으로 제압하기가 힘드네요. 혼인색도 나타났고, 색깔도 새빨갛게. 아이고, 드디어 한 마리 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. 이거 다 와서 뒤집는데, 잉어 주둥이가 이렇게 좀 두툼하잖아요. 두툼한 잉어 주둥이가 조명빛에 어른어른 보이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내려가 보니까, 잉어들 이렇게 뻑뻑하는 그 주둥이 소리. 아, 실망 엄청 했네. 아이고. 힘은 잘 갔어. 초반에도. 아, 한 8치? 그죠? 우와.
우와, 빠졌어. 우와. 야. 야. 그나마 제일 큰 놈 한 마리 나왔다. 아이고, 힘드네, 힘들어, 진짜. 아, 제일, 그나마 제일 큰 사이즈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, 참. 이게 9치도 안 돼요. 내가 봤을 때. 9치 조금 안 되고, 8치 한 반 되는 것 같아요. 아이고. 제일 작은 게 한 이만한 거 나오고, 더 큰 것들 나와야 되는데. 자, 이제 시간이 아침 7시가 됐는데요. 이제 하루 낚시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 마리 어떻게 좀 큰 사이즈 붕어를 잡아볼까 싶어가지고 밤을 꼬딱 샜는데 진짜 붕어가 이렇게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은 사이즈만 나왔어요. 진짜 뭐 밤새도록 바람 불고 비 오고 또 바람 불고 비 오고 번개 치고 그거가 한 5번 정도 반복된 것 같아요. 또르다 고요해졌다가. 조금 큰,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도 사이즈가 뭐 9치, 평균 사이즈가 8, 9치에서 월척급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. 어제는 뭐가 좀 잘 안 맞았나. 커도 8치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다 전부 7치짜리만 나오다가 정말 어쩌다가 뭐 한 8치 정도 조금 넘는 거. 사이즈가 좀 왔다 갔다 해야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은 거 나오면 계속 그렇게만 나오거든요. 아, 오늘은 뭐 저는 이제 하루 낚시를 더 할 거라 촬영은 마무리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내일 낚시하면 또 모르죠. 좀 큰 사이즈들 붕어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하여튼 여기서 뭐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